대학의 현장이 곧바로 창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창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부경대 용당 캠퍼스에는 700여 명이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부경대를 방문해 대학발 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살 대학생 윤재근 씨는 QR코드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앱으로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윤 씨는 그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네 자리 코드 생성을 통한 정보 공유 방식인 인코드의 개발을 완료하고 앱마켓에 출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떤 시행착오들을 좀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다듬어서. 통영에서 10년째 양식업을 하는 정재진 씨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형 아이디어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착생물을 쉽게 없앨 수 있는 회전 기능의 부표는 특허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경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이 부표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3월 3일 날 사업자 등록증 내고 11월부터 개발해서 이제 올해는 판매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부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입주업체를 둘러보고 격려하는 한편 창업가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장관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관계장관부 회의를 통해 종합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가 바라보는 것은 기술 창업이 어렵지 않다. 이것이 쉽다. 이런 것이 그 대학의 문화로 퍼지게 하고 대학에서 유연한 제도로 이것을 뒷받침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보육 공간으로서 대학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되면 우리 여기에 있는 학부생들이 대개 대형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공간이 좀 남으니까 한 천 개 기업 정도를 여기 입주시켜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학발 창업 붐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전국의 우수 창업 대학들을 중심으로 단계별 지원책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갖춘 창업 중심 대학 시범 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지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연계해 대학발 창업에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